저희는 일어났습니다. 후쿠오카 일출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은 이미 지났고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차가 많네요. 되게 정리해야죠. 일단 엄청 싸게 샀어요. 범보베베 제품이라. 와, 뷰는 좋습니다. 여기는 제일 뷰가 좋은 거는 여기가 진짜 좋네요. 오늘의 일정은 일단 8시 반에 조식을 먹고 후쿠오카 투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따가 조식 먹을 때 뵙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조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조식이 여기는 4층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있는 층은 17층입니다. 막상 뭘 먹으려고 하는데 뭘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조식을 먹어보겠습니다. 기차야, 어디 가니? 저희는 지금 숙소에 와서 어저께 산 이거 디저트 먹으려고 왔습니다. 이거 먹고 이거 다이어트 한다고 보이고 이거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아, 너 진짜 죽을래? 진짜 어이가 없네. 저희는 나와서 지금 모모치 해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묵는 힐튼 호텔에서 11분 정도 걸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날씨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해변가라서 그렇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입니다. 저희는 여기 뭐 들어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결혼식장이요. 여기가 결혼식장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세요? 아, 여기 써있네. 결혼식 전용 시설. 모모치 해변 갔다가 지금 오로히 공원 맞냐? 오로히 공원? 공원에 가려고 버스 타러 왔습니다. 일본 버스 정류장은 뭐 이렇게 생겼네. 이쪽으로 가는 거 타는 거 맞나? 아닌데, 반대편인 것 같은데. 반대편 가는 거 타는 거 아니야? 이건 이쪽으로 가는 건데? 저희 저기 6-1번, 네, 12시 3번 차를 타고. 이제 똥 쌌다. 이게 1,000원이 아니고 1,000원이나 써있다고 해서 1,000원이 아닙니다. 이게 10,000원입니다. 10,000원. 이게 뭔가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약간 호수 지폐랑 비슷한 거. 가서 이렇게 생각해. 가면 늦는다니까. 1시 2시 된다니까. 왜냐면 나베를 왜 일찍 먹어야 되냐면 여기는 인기가 많아서 오픈 시간 안 맞추면 여기 못 들어가. 밥을 점심에 먹으면 배가 안 고플 거 아니야. 지금 오오리 공원에 도착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이게 공원이 뭐 비슷한 거 같아요. 한국이야.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사람이 없습니다. 평일 점심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저기에 연못인지 강인지 새들이 잔뜩 있네요. 저희는 점심을 라면으로 정하고 라면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글 평점이 좀 좋다고 하는 곳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13분 정도 걸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신호등이 왜... 라면집 왔습니다. 또 줄 서야 돼요, 또. 얼마나 줄 서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드러운 국수를 시켰고 국에다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간장? 간장? 간장. 먹으면 이거 국물이 엄청 진합니다. 설렁탕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요. 가격이 해서. 맛있었어요. 여기 진짜 맛집인 것 같아요. 라면집은 이쪽으로 오셔야 된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는 그런 곳. 우리만 할 수 있는 곳. 점심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갈 거예요? 배 아파요? 아니. 카카 치즈케이크 먹으러 커피숍을 가고 있습니다.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우산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어떡하죠? 어떡할까요? 비가 내리니까 춥네요. 카카 치즈케이크에 왔습니다. 이게 뭐 맛집인지 모르겠는데. 자리가 없다. 요거 사라고 왔습니다. 아니 왜 자리가 없나 봐. 여기서 포크 줬어? 포크 안 좋은 거 같은데? 카페 가가지고 자리 없다고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알바생이 좀 약간 싸가지가 없었는데. 싸가지가 많이 없었지. 저는 여기 근처에 있는 평점 좋은 또 카페를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산을 샀는데 비가 또 갑자기 안 오는 느낌인 테마 식당이 여기 있죠? 여기 일본이 맞습니까? 종 아저씨. 그러네. 얘네 치킨도 있어요. 이거 무슨 코리안 타운인가요? 멋진 여자는 아침까지 입지 않는다. 아침 식사까지 입지 않는다. 인 것 같습니다. 카페는 이렇게 생겼어요. 커피가 맞습니다. 아이스커피. 여기 엘리베이터가 엄청 좁습니다. 13,000원? 원래 드라커피라서 그래. 여기 커피숍이 너무 좋아요. 여기 되게 친절하고 음악도 좋고. 옆에 한국 사람들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여기는 이거 아니라고. 텐신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무리병 제일 가까웠나? 내가 자기 것 은근 잘 사주는 것 같아. 돈이 없는데. 갑자기 슈프림이 매장에 보여가지고 들어갔다가 패딩이랑 비니랑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50만원 넘게 쓰고 왔습니다. 돈을 적게 쓰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되네요. 나카스가? 나카스가입니다. 곱창전골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5시부터 거기가 워낙 인기 많아서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너무 배고픕니다. 오사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가. 제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비가 그쳐가고 있습니다. 제발. 비가 멈추길. 되게 뜨거운데? 여기야? 우리가 갔던 데가 여기라고? 아니. 아, 아니구나. 갔던 데인데 다른 분점이라고. 근데 자리 없다. 아, 끝나.
이제 한 시간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좀 맛있어가지고 오게 됐어요. 왜냐면 그때 갔던 곳은 아니고 분점입니다. 분점. 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기다려가지고. 하이볼 시켰고 그냥 물입니다. 그래도 곱창 전골 먹으니까 한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징어 구이니까 이거.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저 일본 친구가 알려준 데래. 아리가또. 너무 잘 먹고 나옵니다. 어, 진짜 몇 년 만이니까 저거는 한국에 생겨야 돼. 진짜. 어. 체인 하면은 잘 될 거잖아. 어. 테너시티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여기를 온 목적은 토끼 주걱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찾으면 돼. 아까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럼 여기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집 가서 토끼 끌려면 되는데. 제 거 찾아.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 갖고 와서 살 수도 있어. 어? 이거 뭐야? 아니구나. 캐나시티에서 유리잔이랑 애기용품 좀 사고. 돈키호테 왔습니다. 돈키호테가 뭐 여기는 얼마나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뭘 사야 될까. 저희는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만 보고 걸었어요. 오늘은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치즈케이크 샀는데 거기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못 먹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들고 다녔어요. 이거는 컵 샀고요. 술 샀고요. 온준이 옷 샀고요. 이거는 써니 양말 샀고요. 저또 맞대! 오 마이 갓! 저또 맞대! 슈프림 데스! 슈프림 샀습니다. 이거 득템. 그리고 슈프림 비니 슈프림. 어, 마스크도 있고 이것도 온준이 옷. 이거는 샤워.